버스 정류장 같아서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내 앞을 지나가지만 결국 나 혼자만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런 당신을 향한 주 예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시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한 마음 같이 인적 없는 놀이터 해가 등을 돌려 저물어갈 때 커다랗게 눈을 뜨고 어머니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인생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고 혼자임을 자각하는 것을 배웁니다. 마음은 깨진 거울 같고 할말 가득 적은 편지 당신 앞에 반송되어 있다면 그대 땅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 하늘 극장을 바라보세요. 돌베개 베고 자던 야곱에게 내려왔던 그 사닥다리를 타고 내가 살아 숨쉬던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는 임마누엘이 내려오실 것입니다. 쓸쓸한 당신의 손을 잡고 속삭이듯 그러나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주님의 편안이 내 편안이라고. 할렐루야. 날씨가 추운 가운데서도 주를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살아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좌정하시사 뱃속에서 생수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불타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빛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프리즘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빛은 하나의 빛깔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무지개 색과 같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 이렇게 일곱 가지 색깔이 드러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편안의 줄로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신 교회,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 그 연합의 특징을 일곱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이 일곱 가지 빛깔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연합을 유지하되 이 일곱 가지 은혜의 빛깔을 모든 성도들과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빛 속에 숨겨진 연합의 색깔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색은 한몸이라는 색깔입니다. 다 같이 한몸. 한몸이라는 색깔입니다. 한몸. 바울은 성도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럼 바울은 왜 우리에게 이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고 권고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다 같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자,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의 몸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 속에는 여러 종류의 신과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연합된 오직 하나의 몸.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으로 연합된 오직 하나의 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응답해야 하는 하나의 교회만 있을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육 위축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집사님 아시죠? 근육 위축증. 이게 병이에요. 이 병은 모든 몸에 근육이 있지만 뇌와 신경에서 보내는 명령을 근육이 응답하지 않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대된 자로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삶으로 주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자가 되십시오. 교회 안에서 은혜로 행복을 증진시키는 성도가 됩시다. 교회를 나누게 하는 그 어떤 일에도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냉혹하게 살인 사욕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연합을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성도 여러분, 우리 바울의 말씀 앞에서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자입니까? 성도들 사이에 불화를 조장하고 있진 않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십니까? 마음속에 원한과 악감정을 품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에게서도 온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 육체와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한 몸으로 연합된 교회를 흔들기 위한 유혹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한몸된 교회요, 한몸으로 연합된 성도들이 모인 은혜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부르심받은 자입니다. 인정하면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필승 불패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해 주신 자입니다. 의롭다 인정해 주신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화롭게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음을 오늘 확신있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갑시다. 영적 근육 위축증에 걸려서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아멘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는 열두 제자를 세우시는 이 장면을 아주 톡톡한 표현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서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인생의 이력서를 보고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이력서를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냈을 만한 이력서가 없었습니다. 어부 출신 세리,
출신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냥 정확하게 말해보죠. 우리 내세울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이력서? 찬란 이력서 뭘 많아요? 하나도 내세울 거 없어요. 그냥 저 말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원하시고 불러주셨어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 가렵니다. 주님이시라 나의 들으사 언제도록 주님만을 사모하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도 주님의 나를 원하시고 부르신다면, 주님이 원하시고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큰 일과 부흥을 이루실 수 있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원하시고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갑시다. 확신하세요. 나의 단점과 부족함,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성도가 아니라 나는 주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셔서 내가 원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고 충성하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주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여기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한 몸으로 모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시자. 그걸 확신하십니까? 믿습니까? 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의 대상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고 또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부르고 또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 사귐의 대상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제, 사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그 결정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대신 주님과 생명된 내가 영적인 친교, 더욱 은혜 안에서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귐이 아니에요. 오늘 힐링 주일이죠. 오늘 말씀 받고 우리가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사귀어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셨습니까? 얼마나 그분의 안에서 사귐을 가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습관적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굴 만나러 가거든요. 좀 인도해 주세요. 근데 내가 말도 좀 어둔하고요. 말하다 보면요. 엉뚱한 말 나와가지고요.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성령님 저 말 좀 인도해 주세요. 나를 좀 가르쳐 주시겠는데 계속 그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왜 응답 안 해주나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들으셨고 다시 한번 하나님 들으셨고 이게 교제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거기에 막 골똘하다 보니까 사단에도 역사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막 그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또 삶의 자리에 부족한 거 아버지 오늘 부족하거든요. 오늘 차비가 없어서 누구 만나러 가서 내가 딱 좀 밥 좀 사주고 싶은데 호주머니가 비었네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요것만큼은 좀 필요를 좀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이 아주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 앞에 그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행동하면 그때그때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 사귐 속에서 왜 이렇게 누가 교제하고 사귄다면은 사랑하지 않고는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거든요. 아멘. 내가 사업해도 직원이 하나님 아무개 아무개 이놈이 자꾸 속삭여요. 하나님 이놈 좀 어떻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좀 해주시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게 사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런 사귐과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안에서 막 생명이 돼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죽은 자는요 움직일 활동을 못해요. 근데 우리의 성령님은 계속 활동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 생명의 떡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먹으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생명으로 축복해서 그 생명을 숨을 쉬면서 활동하는 놀란 순종의 활동 막 정말 능동적인 활동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바울은 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시도다. 오늘 이 영적인 교제 은혜의 사귐이 회복될 저다. 나가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말은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항상 가까이 하게 하심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기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자신의 삶을 보여주심으로 나도 그분처럼 살아가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생각하는 자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훈련시키는 거야. 처음부터 이 마음 이쁘지, 이게 말이 이쁘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부터 정리시키고, 정돈시키고, 쓴뿌리 뽑아주시고, 이러면서 자, 이게 말씀에 오늘 바늘이 여러분에게 콕콕 찔러가지고, 말씀의 바늘이 막 콕콕콕콕 찔러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생각처럼 우리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게 하기를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여러분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기대하십니까? 아니 이 만물에 이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니까요. 믿어지지 않나 봐. 그럼 여러분은 주님을 기대하셔야죠. 나도 할 수 있다.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할 수 있고 주님처럼 행동할 수 있다. 아멘.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간 부정한 종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믿고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신 것을 믿고 항상 예배에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좋은 습관을 가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직장에 가면 회사에 가면 먼저 성경 딱 펴놓고 성경 읽으면서 막 쓰는 거야. 우리 성도들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믿음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막 자라는 거야. 말이 달라져. 태도 변화가 일어나. 아멘.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하루 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시키신다고요. 아멘.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응?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아멘. 정말 아름다운 성도다. 아멘. 그러면, 그러면. 그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킨 이후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보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아무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몸된 우리 교회, 성도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요즘엔 전도하기도 무섭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신천지 아닌가? 이래가지고 전도가 멈추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전도 시작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금년도 우리 500명 성도 약속 주셨어요. 그러나 솔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입으로 구호를 외치기만 했지 행동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행동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2018년 금년 한 해 우리 모두 복음의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 길 잃은 영혼들을 건져 올리는 영적인 어부가 됩시다. 가깝게는 아직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에이, 안 돼, 하지 말고. 안 되네, 어딨어요. 목사인 저부터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 전도에 힘쓴 자가 됩시다. 옆 사람한테 전도에 힘쓰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기로 결단할 때 주님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신 것처럼 전도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아니 이 시간 받을 저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프랑스의 한 도시에 있던 한 교회에 마을의 대표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마당에 서 있던 예수님의 조각상에 폭탄이 탁 떨어져가지고 두 팔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예수님 조각상에 떨어진 두 팔을 다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조각상을 만들 것인지 상의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두 팔이 잘린 그대로 놔두기로 결정했대요. 그리고 조각상 앞에 이렇게 새겨져 놓았다고 합니다. 글귀가 새겨졌는데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한몸된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팔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팔을 기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팔이 아니라 연약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의 사랑으로 감싸주는 은혜의 팔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필승 불패의 은혜 안에서 사단의 권세를 대항하여 승리하는 능력의 팔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른팔 올려드립니다.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주 안에서 한몸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능력의 팔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빛 속에 숨겨진 연합의 두 번째 색깔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색은 한 성령이라는 색깔입니다. 다 같이 한 성령이라는 색깔이에요. 나가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 있는 교회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모든 성도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받으신 분만 아멘. 항상 우리 안에 거하셔서 각 사람에게 알맞은 은사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의 그 사람에 맞는 알맞은 은사들을 다 주세요. 그럼 성령을 주시는 은사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사를 의미하는 헬라 동사는 카리조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친절을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 또는 만족해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친절과 호의를 입었다. 성령님에 의해서 만족함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자,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기적이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사를 의미하는 헬라 명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선물, 증여라는 뜻입니다. 선물이든 증여든 둘 다 값없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선물을 받았다는 것으로 선물을 하나님의 은사, 내가 은사 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선물을 받았다. 이 받은 자는 하나님의 거저 주신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거저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에게 거저 은사를 나눠주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선물을 거저 받았다면 여러분도 거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누구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 형제, 자기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저주를 받아 버림받아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의 선물을 거저 받았으니 형제 친척들과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 받으신 여러분, 거저 받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물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신 여러분, 이게 은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각자 알맞은 은사를 받았다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자신의 은사를 나누고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이 은사 성령 방언을 받아도요 막 돈 주고라도 사고 싶은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근데 받지 못한 자를 에이도 그 왜 안 또 받지 못한 이러지 말고 은사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줄 수 있도록 오늘
그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사랑도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았어요. 그래서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은 자는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멘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외로 성령 은사가 나의 어떤 잘남이나 공로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교만할 때는데 절대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 심지어 내가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이용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성령 안에 거하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은사를 간구해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우리는 그 모범적인 모습을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이 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소원을 무엇인지 묻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하고 물었어요. 왕하 2장 9절을 보니까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구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게 소원이었어요. 갑절의 영감. 마치 아버지에게 생일 선물을 말하는 아들처럼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갑절이란 말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집안의 장자에게는 다른 자녀들보다 갑절의 재물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다른 자녀들보다 두 몫의 재산을 받는 것으로 그는 집안의 장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장자로. 엘리사가 구하는 갑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 은사 충만,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자기에게 이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어지기라.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사역의 방법이나 성공, 비법, 성경,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 하나님 주시는 성능력의 원천이 자기에게 동일하게 흘러오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엘리사의 간구에 엘리야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왕하 2장 10절을 보니까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해요. 엘리야는 엘리사의 소원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 역사, 성령의 영감, 성령의 은사는 엘리야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 주셔야 된다. 많은 성도들 은사가 나타나는 곳을 따라다닙니다. 설교자를 따라다니고 기적에 나타나는 곳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분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갑절의 성령의 은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주십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고 싶은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오직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실 겁니다. 누구 뜻대로? 전담장 목사의 뜻대로? 아닙니다. 성령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선생님을 이제는 다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삶이 시작됐어요. 바로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영감, 성령의 은사가 갑절이라 임했습니다.
왕하 2장 14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무릎 이리저리 치면서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아멘이 될지어다. 열정을 가지고 선생을 쫓아간 엘리사,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던 엘리사, 영감의 갑절이 계승되기를 원했던 엘리사에게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기적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갑절의 은사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방언도 갑절의 방언으로, 응답도 이전보다는 갑절로, 믿음도 갑절로, 감사도 갑절로, 영불변도 갑절로 더해 주실 겁니다. 아멘. 찬양도 갑절로, 건강도 갑절로. 오늘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건강도 갑절로, 축복도 갑절로, 성령 충만도 갑절로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엘리사와 같이 성령님께 간구합시다. 성령이여, 당신의 은사를 갑절이나 내게 부어주옵소서. 어떤 시험과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성령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인생길을 걸으며 기적을 체험하는 자, 불가능의 요단강을 가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